안녕하세요. 에레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Hourglass Vanish Seamless Finish Foundation Stick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색을 바른 건데요. 이 T존하고 눈 밑에 트라이앵거만 흐린 색을 발랐고 나머지는 다 같은 색을 발랐어요. 아무래도 컨투어링을 좀 하다 보니까 색깔이 좀 어두워지는데 지금 이 파운데이션 색이 제 목보다 살짝 라이트한 색이거든요. 제가 쓰는 모든 파운데이션 색상은 아래 비디오를 열어보시면은 거기 더보기란에 쫙 나와 있거든요.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리뷰 좋아하시면 엄지척 에레아즈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에도 가서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Vanish 파운데이션을 생얼부터 바르면서 여러분한테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처음 써보는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는 저는 이제 세포라의 컬러 IQ를 대충 제 피부가 어떤 톤인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올해는 많이 피부가 옅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컬러 IQ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컬러 IQ의 코드랑 제 코드는 3Y07입니다. 그래서 3Y07은 지금 제 얼굴과 제 목 색깔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여기다가 컨투어하고 브론징하고 그러면 얼굴이 너무 어두워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낮춰서 3Y06에서 많이 고르고요. 제 피부에 잘 맞고 제가 즐겨 쓰는 파운데이션 뭐 Tarte Amazonian Clay Foundation, Too Faced의 Born This Way, Marc Jacobs의 Remarkable Foundation, 개인적으로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Make Up For Ever의 Ultra HD Foundation 그런 경우에는 3Y06하고 3Y07에 제가 쓰는 색깔들이 거의 다 있고요. 요번에 세포라 세일 때 제가 한 단계씩 낮춰서 파운데이션을 샀거든요. 세 가지 파운데이션 중에서 첫 번째가 조조 알마니 루미네스틱 파운데이션이고 두 번째가 Hourglass의 Vanish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본 유튜버들 중에서는 이 파운데이션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두 가지를 사봤는데 이제 문제는 제 피부톤과 맞는 색과 밝은 색을 쓴 게 아니라 한 톤 밝은 것과 두 톤 밝은 거를 샀기 때문에 좀 많이 밝다는 걸 이따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맥에 사는 앤시터리 그리고 한국 그 파운데이션으로는 25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이 비디오 밑을 더보기란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쫙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의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하고 루미네 실크 파운데이션은 제가 겨울 톤이라고 해놓을 것 같아요. 좀 밝은 거. 제가 산 두 가지의 색상 중에서 제 피부톤에 그래도 잘 맞는 게 웜 아이보리예요. 그래서 웜 아이보리를 제가 먼저 발라볼게요. Vanish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한번 끝까지 올려봤습니다. 맨 끝에 부분이 부러지기 쉽게 생겨서 맨 마지막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안이지만 내가 좀 이렇게 붉다 그래서 붉은 파운데이션 쪽으로 고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핑크 언더톤. 핑크 언더톤을 바를 경우에는 확실하게 목과 색깔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둡고 칙칙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골든 언더톤, 옐로우 언더톤 그쪽 파운데이션 색깔을 고르고 이 Vanish Stick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25개 정도의 쉐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단계 낮출 때는 골든 언더톤에서 한 단계 낮은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보통의 파운데이션은 1온즈인데 이 파운데이션은 0.25온즈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인데 가격은 46불 게다가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파운데이션을 더 오래 쓸 것이냐 그거는 사실 아무도 그렇게 아직은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여간 굉장히 비싼 파운데이션이죠. 제가 오른쪽은 브러쉬로 바르겠습니다. 제가 언더 아이 쪽은 지금 좀 비워놨거든요. 밝은 색을 좀 발라보려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살짝 건조한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걸려서 색깔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뷰티 블렌더로 이쪽을 발라줄게요. 브러쉬와 뷰티 블렌더로 이용을 해보니까 뷰티 블렌더가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발랐는데 이쪽이 조금 더 얇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고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쪽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단 뷰티 블렌더가 파운데이션을 사실 피부에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근데 브러쉬로 할 때는 피부 위에서 조금 겉도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건조함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쪽 부분을 보면은 좀 위태위태한 게 이거는 떠보이기 일보 직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떠보이지 않는데 어떤 파운데이션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심하면은 떠보이는 거거든요. 각질에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바르기 전에는 피부가 굉장히 윤이나고 촉촉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면 조금의 드라이네스도 다 가서 파운데이션이 걸려요. 뷰티 블렌더로 하면 조금 덜 걸리고 조금 더 얇게 발리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 단계 더 흐린 버프 색깔을 좀 더 밝게 해줘야 되는 부분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발랐는데 언더아이 컨실러를 안 하니까 좀 보기 싫네요. 제가 일단은 투페이스의 본디스웨이 컨실러를 조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갈게요. 파우더를 하기 전에 마지막 체크업을 좀 해봐드리면 이 파운데이션은 전혀 끈적이지 않고 얼굴에 착 붙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고 바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얼굴에 잘 퍼져서 발리기 때문에 약간 오일리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오일리하거나 끈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커버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여기에 빨갛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가려졌고 주로 이쪽에 지금 기미가 있는데 기미가 그래도 잘 가려지고 여기는 워낙 진한 거라서 항상 저는 요거를 기준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잘 가려지고 덜 가려졌는지 커버력이 아주 최고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편에 들고요. 지난주 초반에 이 파운데이션을 테스트할 때는 건조한 피부에는 이렇게 각질이 많이 일지 않더라도 좀 드라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가서 엉겨 붙어요. 하루를 지나면서 5시간이 되더라도 그런 게 스며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피부가 매우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트리키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쓸 수는 있으나 본인이 피부를 어떻게 정돈을 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파운데이션 눈치까지 볼 거 있습니까?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전체적인 색은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이 외곽쪽으로 쭉 써준 게 웜 아이보리거든요. 그래서 웜 아이보리가 제 실제 피부톤인 3Y07에서 레코멘드하는 색에서 한 단계 밝은 색을 쓴 거예요. 풀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아까는 조금 밝아 보였지만 역시 이 컨투어링을 해주고 나니까 색깔이 좀 안정돼 보이고 제 피부톤과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역시 이 턱하고 이 목하고 이렇게 보면은 살짝 얼굴이 밝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조금 밝은 톤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웜 아이보리 색깔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외곽에 한 컨투어링은 웰앤와일드의 둘세대 레체를 지금 전체적으로 해줬고 따로 브론저는 안 했어요. 블러쉬는 NARS의 러브조이, 살짝 볼터치 위에다 해준 거는 메카의 로즈 쿼츠를 해줬고요. 립스틱은 노즈 오브 칼라스의 트러플, 그리고 눈화장은 아나스타샤 모던 르네상스 팔렛에서
이 색깔을 전체 크리스를 잡아주고요. 여기 쉬머리한 컬러를 눈 위쪽에 눈두덩이 여기 반쪽을 해줬고요. 바로 옆에 있는 붉은 벽돌색 같은 거를 눈꼬리에만 해줬습니다. 지금 딱 세 가지 색깔만 내가지고 눈화장을 했고요. 아이라이너는 스킨푸드의 비바 아이라이너, 그리고 속눈썹은 제가 도돌래쉬의 D306번 뗄 때 잘 떼서 클리닝만 잘 해주면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눈썹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되게 예쁘고요. 자, 베니쉬 스틱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브러쉬를 이용하든 비리블렌더를 이용하든 쭉 한 줄로 파운데이션을 바른 거를 전체적으로 잘 펴바를 수 있으나 비리블렌더를 했을 때는 좀 비리블렌더가 먹는다는 거, 브러쉬로 하면 각질에 살짝 뭉침이 더 보였고요. 색깔은 고가의 파운데이션 치고는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웜 아이보리를 발랐더니 저의 25호 피부에 살짝 밝기 때문에 23호, 25호이고 제가 그 밑에 색깔은 지금 버프를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본인에 맞는 색깔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파운데이션의 좋은 면은 커버력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 이왕 화장을 했을 때 쫙 피부가 좋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커버력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단점은 0.25 온즈, 보통의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4분의 1인데 가격은 46불이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파운데이션이고요. 제가 해마다 아워글래스 파운데이션을 한 번씩은 트라이를 해보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격면에서 너무 비싸다는 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각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뭉친다는 점. 파우더를 얹었을 때는 좀 더 드라이해 보였거든요. 지금 코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이렇게 드라이한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 보이는, 그래서 좀 불만이에요. 베니쉬 파운데이션의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드라이 패치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사람 화장이 여기가 좀 뭉쳐 보인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더 많은 파운데이션이라면 그닥 저한테는 큰 매력이 없고요. 별을 다섯 개까지 줄 수 있다면 이 파운데이션은 사실 한 두 개 반? 3개의 별밖에 제가 못 줄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LA 아줌마에 가시면은 제가 또 파운데이션 여러 가지를 각각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카테고리란에 메이크업을 누르시면 거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메이크업씩 제가 정리를 해 놓기 때문에 그쪽에도 가서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thumbs up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후 5시 반인데요. 그러면 화장한 지 6시간이 지난 상태거든요. 좀 전에 화장을 지우려고 딱 보다가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 상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누덕누덕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코 이쪽 부분에 여기는 조직이 굉장히 드라이 패치가 생겼고 코는 좀 반짝이고 굉장히 드라이한 느낌이 나고 사막 갈라지듯이 좀 자잘하게 갈라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코 있는 데, 코 있는 데는 좀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오늘 화장을 하고 사실 밖에 나가서 땀난 것도 아니고 계속 집에서 아까 블라블라 찍고 이 파운데이션 리뷰 찍고 별거 안 했었는데 여기 턱이랑 그다음에 여기 화장이 지워진 상태는 아니지만 오늘따라 이런 데가 되게 건조해 보이고, 지금 아까 화장을 했을 때는 그닥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지금 여기가 막 갈라지게 보이거든요. 이 파운데이션을 리뷰하기에 건조한 피부에 건조한 계절에 좋지 않은 조건일 수는 있지만 이 파운데이션이 이 건조한 피부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피부의 결을 드러내는 그런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